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%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이달 말일부터 시행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환급 대상 품목은 오는 3월 23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TV와 에어컨, 전기밥솥 등 10개 제품입니다.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5배 정도 늘어난 약 1,500억 원 규모로 환급 대상 품목과 1인당 한도 역시 10개 품목 3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상향 조정됐습니다. 한편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60기가와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